네, 마왕가의 전투 드디어 드디어 개봉박두입니다. 인구 155명 155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마왕가 싸우러 갑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해적들이 초반에 우리의 방어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뭐 동네 꼬마 뭐 마을 처녀 견습 무트가 뭐 이런 애들 쫙 있고요. 해적들 쫙 있고 견습 무트가 뭐 이런 애들 쭉 있고 견습 마도사 뭐 격투가 중년 남성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런 이상한 정령들 고블린들 이런 애들이 싸워줄 거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제대로 된 전투원들이 나오게 되죠. 네, 여기서 이 전투원들이 마지막에 승부를 낼 겁니다. 아이린의 메테오 마지막에 엘프랑 박쥐 아주 온갖 동네 노는 애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용사 파티가 있죠. 여기가 바로 이게 바로 용사 파티입니다. 용사 파티 랄프가 용사예요. 자, 마왕성으로 돌입합니다. 여기가 바로 마왕성이죠. 정면으로 들어가줍니다. 마왕성 차근차근 진행해. 마왕은 어딨나? 너희 같은 쪼무레기들을 상대하러 온 게 아니야. 마왕, 마왕을 데려와. 마왕은 어딨지? 마왕을 잡으러 왔다. 이쪽이 아니군. 저쪽인가? 좋았어. 어딨냐 마왕, 내가 상대해주마. 마왕, 아 여기 들어온 곳인가? 여기서 2층으로 간거죠? 아 미로냐? 미로 제일 싫어. 왜 미로야? 인구 5명이 줄어. 또 5명 2명 다음에 안되네. 압수사 안돼 안돼 안돼. 이런걸로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되니까 조심조심 움직여서 반드시. 좋았어, 가자. 일단은 저 앞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 조심조심해서.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못 가네. 이렇게 하면 나올 거를 항상 계산을 해야 돼. 쉽지 않아요. 마왕가의 전투. 마왕이 바로 가만히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자꾸 다시 하기만 누르네. 아, 저 녀석들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왜 길을 막는 거야? 마왕이랑 바로 싸우면 안 돼? 나 마왕이랑 바로 싸우고 싶어. 얘네들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고 싶다고. 이쪽 길 아니잖아. 안 움직일 거지, 롱. 이렇게 막혀도 안 돼. 이거 너무 그게 많아. 자, 계속 이동해볼게요. 좋았어. 쭉 갑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저 위쪽까지 가야 돼. 진행을 못하게 하네. 어머, 길을 막아요 얘네들이.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어. 진짜 마왕 잡는 거 쉽지 않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길을 막아. 조심해서 가야 돼. 안 막히게 위로 가야 돼. 여기서 이쪽 아니었어. 아,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 좋아요. 맞게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닌가 여기? 아 아니야 아니야. 괜히 맞으면 안 돼. 아 왜 그래? 비켜줘야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안 비켜주면 어떡하냐. 아하.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 어려워요. 거기서 안 비켜주면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야. 자 아무튼 처음에 이 위쪽으로 왔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왔었고요. 여기서 잘 피해서. 아 예.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좋아서 자꾸 제가 있는 방향으로 올라 그러죠. 네. 빠른 돌파가 답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해야 돼.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고. 좋아. 한 번에 돌파해. 한 번에 쭉 가. 여기서 걸렸었어. 쭉 가야 돼. 저는 어떻게 움직이나 봐. 좋았어. 여기 어디죠? 좋아요. 어, 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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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안 돼. 어떡하나?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고.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용자 랄프여. 너의 야망도 여기까지다. 각오해라. 좋아요. 용자 랄프와. 이르바. 좋아요. 메테오도 있군요. 잘 싸웠으면 좋겠다. 좋아요. 데미지 엄청나군요. 메테오. 그래. 메테오 계속 써라. 하지만 한 방엔 끝나죠. 이것이 마왕의 힘. 너무 강해. 용자라고 해봤자 겨우 이 정도였군. 싱겁군. 이것으로 세계는 이 몸의 것이다. 우하하하하. This world is mine. 네. 세계는 나의 것이다. 좋습니다. 해적들. 좋아. 야야 강력방어 하지마. 강력방어 꺼져. 도발하지마. 무조건 공격. 도발 안돼. 도발 안돼. 야 방어해봤자 어차피 한방이야. 무조건 공격. 아 이것도 도움 안되네. 방어는 안돼요. 공격. 무조건 공격. 피를 조금이라도 깎아야돼. 됐어. 안녕. 해적들 안녕. 안녕. 8명씩 죽어나가요. 잡졸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마찬가지다. 이 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녀석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군요. 강력방어 하지마. 좋아. 데미지 계속 입혀. 오케이. 좋았어. 견수문트드가까지. 죽어라. 죽어라. 네. 중년 여성 남자의 일반 남성 견습 승려까지. 좋습니다. 좋아. 시민의 힘으로 너를 쓰러트려주마. 마왕 고작 이 정도인가? 죽어라 죽어라. 아직도 우리는 130명 남았다. 동네 꼬마애까지 다 끌고 왔어. 좋아. 중년 여성 견습무트가 무형각도 있고. 좋아. 야 호복자세로 되겠냐? 다 무형각 쓰지. 야 둘 다 무형각이 좋은데? 좋아. 아하 괜찮아. 고작 이 정도인가? 아직도 우리는 119명 남았다. 동네 여자애랑 동네 남자애까지 내려왔어. 좋았어. 좋아. 그래 다 죽여라.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자무는 꽃가루 필요 없어. 달콤한 술결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공격이어야 돼. 공격. 체력을 깎다 보면 반드시 마왕이 죽을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인가 마왕. 아직도 우리는 100명이 남았다. 견습 마도사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이어 플레임. 네 대충 하죠. 좋습니다. 또 8명 죽어나가는군. 괜찮아. 아직도 우리는 95명 남았어. 자 이제는 샤악인들이다. 어떠냐. 죽여도 돼. 죽여도 돼. 괜찮다고. 위습을 죽였군. 에이 이놈들 대체 몇 명을 데려온 거냐. 몇 명이냐고. 150명 데려왔다.
눈부신 비 하지마. 자폭해, 자폭해, 다 자폭해, 다 자폭해. 괜찮아. 공격 아니면 자폭해라. 어, 그래, 공격 자폭, 공격 아니면 자폭. 공격, 공격, 자폭, 자폭, 좋다. 자폭해, 괜찮아. 어차피 죽어갈 목숨이야. 아이고, 소도 한 방이네. 자, 이번엔 고블린들입니다. 고블린들 3회 공, 다 같이 3회 공격을 했으면 좋겠군요. 왜냐,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고블린의 3회 공격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잡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좋았어. 아직도 우린 69명 남았다. 자, 오러블레이드 공격 좋구만. 역시 마왕은 강력하군요. 이럴수가, 동네 할머니까지. 하지만 괜찮아. 보호하기 있단 거 하지마. 강력방어 하지마. 무조건 공격해. 제일 센 공격으로 해. 제일 센 거. 그래, 너 그냥 필요 없어. 이런. 흠. 제길. 메테오가 떴다. 메테오가 떴습니다. 아이린이 나왔군요. 이제 인구는 53명 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좋았어. 메테오! 보셨습니까? 이렇게 마왕을 잡는 겁니다. 아무리 지, 아무리 마왕이라 그래도 150명씩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는데 답이 없다는 거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은 쪽수로 하는 거거든요. 바보 같으니 이내가 졌다는 건가? 네, 졌죠. 이게 바로 민중의 힘, 인민의 힘입니다.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마왕을 쓰러뜨렸군요. 그런가? 아무리 최강의 힘을 가지더라도 민중의 힘 없이 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마왕이 파티에 참가했다. 됐습니다. 드디어 강력한 마왕이 참가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왕은 엄청 셉니다. HP가 9999. 다크네스 적 전체. 그 다음 마왕성까지 단번에 텔레포트. 네, 텔레포트 쓰면 되죠. 좋습니다. 자, 세이브하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인원을 더 모으셔서 엔딩을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인원을 조금 더 모아서 엔딩을 보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인원을 더 모으도록 할게요. 해적이라도 좀 더 데려가서 여기 해적들이라도 좀 해적들이라도 좀 데려가서 인원을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나갈 수 있을걸? 아, 여기 잘못 들어왔네. 다시 하기. 아, 다시 하기 할 필요 없어. 마왕이 그게 있지. 텔레포트가 있지. 마왕 스킬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막히면은 텔레포트로 가면 되기 때문에 게임이 되게 쉬워져요. 마왕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전투를 할 일이 있으면, 마왕이 있어서 만약에 뭐 전투를 한다 그러면 마왕이 혼자서 그냥 누구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이겨요. 마왕이 좀 짱이기 때문에. 네, 100명은 모아서 가도록 하죠. 전 이상하게 100명 이하 엔딩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100명. 여기서도 몇 명 데리고 가기로 하죠. 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동네에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민중들이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마왕과의 싸움에서 민중의 힘을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결국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민중의 힘으로 마왕을 쓰러뜨렸어.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네요. 아이고, 이렇게 막혔다 그러면 스킬 마왕, 네, 텔레포트 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참 좋은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동네를 정리를 한번 해주죠. 마왕도 있는데 뭐 이제 이 세상은 평화로워졌죠. 네, 민중의 힘으로 다같이 평화로워졌죠. 평화를 얻어낸 거는 용자 일행이 아니었어요. 정말 선택받은 용사들이 마왕에게 덤비려고 마왕성 앞에서 돌입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150명이나 되는
민중들의 대군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민중들은 일치된 힘으로 마왕을 쓰러뜨렸어요. 역시 다굴 앞에 장사 없다는 우리네 어떤 그거죠? 명언이죠. 우리들의 명언을 직접 몸소 마왕이 알게 됐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마왕이라 그래도 답이 없구나. 다구리 앞에선 다구리? 아무튼 다구리 앞에선 답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150명이 다구리를 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나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스킬 텔레포트 텔레포트 못하잖아. 그러면 다시하기 있는데 뭐. 네 75명인가요? 아직 인원이 좀 부족하죠? 저쪽 마을 한번 들렸다가 와서 엔딩 보겠습니다. 지금 엔딩 봐도 되는데 마왕 엔딩 나오거든요. 그래도 많이 데려가는 게 좋잖아요. 엔딩 이왕 보는 거. 이 게임의 목적이 그 사람 많이 데려가서 임금님한테 시위하는 건데 많이 데려가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최대한 많이 데려갈 수 있게 모아보겠습니다. 150명도 모았었는데 뭐 100명 좀 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자 99명이에요 네 이제 엔딩 보겠습니다. 영상 조금 길어졌네요. 네, 제가 쓸데없이 좀 욕심을 부르느냐고. 네 아무튼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마왕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서 감동받았죠. 자 쭉 올라가서 마왕 엔딩 보도록 할게요. 네 올라가서 말을 걸면요. 또 너냐? 왕님 제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거하고 자시고 원인인 마왕이 여기에 있으니 더는 세금을 올릴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금을 올렸던 이유가 마왕 때문에 세금을 올린 거예요. 더 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마왕을 제거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마왕을 데리고 온 거야. 사람들 100명이랑 마왕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요망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군요. 그야 뭐 당연하지. 해냈다. 네 이게 바로 해피엔딩 중에 하나인 마왕엔딩입니다. 네, 104명 모았고 참 잘하셨어요. 네요. 그러면 이제 마왕엔딩도 봤으니까 제가 볼 엔딩은 이제 999명 엔딩? 이런거? 근데 사실 제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들의 대혁명 마왕엔딩 공략 성공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음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종료하겠습니다.